도전 모드. 제가 이제 도전 모드를 서바이잉 마스 하나씩 클리어 해보기로 했죠. 샌드박스 모드도 해도 되지만 뭔가 목표 설정이 애매해가지고 도전 모드는 딱 목표를 주거든요. 그래서 그 목표 딱 선택해서 도전 과제가 이렇게 24개 있죠. 이거를 하나씩 하기로 했기 때문에 시간 날 때마다 하나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하우징 버블, 모든 거주민이 살고 있는 주거 공간 4개를 보유하세요. 도전 기한은 총 30솔? 그러니까 화성 시간으로는 하루가 솔이라고 표현되더라고요. 그래서 30솔인데 퍼펙트 도전 기한. 좀더 고난도 도전 과제는 13솔 안에 클리어하는 겁니다. 하우징 버블 요걸로 갈게요. 그리고 도전 과제, 모든 거주민이 살고 있는 주거 공간 4개를 보유하라고 하죠. 마감 기한은 원래는 30솔인데 13솔 안에 성공하면 완벽하다고 칭찬해준다 이런 겁니다. 임무 후원자는 중구, 지휘관, 프로필은 미래 학자 이렇게 돼 있네요. 다음. 자원은 이렇게 주는데 저는 여기서 지휘 차량 말고 탐사기를 가져가겠습니다. 어차피 똑같거든요. 얘는 300인데 얘는 400이죠. 가격만 다르지 무게는 아마 똑같을 거야. 그래서 가져갈 수 있습니다. 돈은 남으니까. Go. 이름? 골든이글 말고. 변경 확인. 시작하겠습니다. 출발. 하우징 버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앞서 설명했던 내용이고요. 닫기. 그러면 이제 로켓 하나와 궤도 스캔 3개 주거든요. 궤도 스캔을 이렇게 갖다 대보면 어떤 자원이 있는지 해당 영역에 밑에 높은 확률로 발견할 수 있는 자원이라 해가지고 여기는 콘크리트, 금속 이렇게 있죠. 이걸 통해서 어떤 자원이 있는지 대충 알 수는 있어요. 근데 생존에 필요한 건 물과 콘크리트, 뭐 금속 이런 거기 때문에 그것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콘크리트, 금속, 물 있죠. 여기 스캔 하나 하고요. 바로 옆에 콘크리트 금속 있네요. 여기도 하나 하고, 그리고 여기도 콘크리트 금속 있는데, 요렇게 세개 스캔하고요. 그리고 얘를, 뭐 이런데, 대충 내리겠습니다. 내려. 그리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범용 보관대 이제 로켓 근처에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금속 보관대 하나 만들어 놓겠습니다. 금고. 만들어 놓고, 그러고, 건물 건설해야 되죠. 먼저, 콘크리트 추출기 먼저, 여기 하나 해놓고요. 그리고, 얘네 도착했죠. 수송 차량은, 이제, 여기서, 금속 실어서, 여기 내리라고, 명령 내려놓고요. 자원 하차. 그리고, 탐사기는, 여기 보시면 변칙 현상, 이게 연구 포인트 주는 거니까 이거 변칙 현상 조사하러 가라고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전기 생산해야 되죠. 여기다가 스털링 발전기 하나 건설해 주고요. 그러고 여기다가는 수분 추출기 하나 넣도록 하겠습니다. 톡. 보면 여기에 수분 추출기 하나, 드론 허브 하나 이렇게 조립 세트 주거든요. 그거 가지고 짓는 거고요. 그리고 전기가 이제 남아 돌 거기 때문에 전력 축전지 이거 하나 여기 건설해 주고요. 됐고. 그러고 나서 할 거는 이제 요거. 지도 보기에서 밝히고 밝히고 발발발발발발 발발발발 대충 밝히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주변. 그러고 나서 해야 될게 하나하나 하면 되거든요. 여기다가는 콘크리트 보관대 하나 만들어주고, 대형 폐기장 근처에 하나 만들어주고요. 뭐 이런 데다가, 여기, 대충 하나 만들어주고, 그러고 해야 될 게, 태양 전지판 하나 만들죠. 여기다가, 하나 더 만들까요? 전기를 위해서. 톡. 그러고 나서, 재보급 들어가면, 연구부터 할까? 연구를 저는, 로봇 공학
RC 수송 차량이 자원을 더 빠르게 수집할 수 있는 이거 먼저 연구하겠습니다. 이건 뭐야? 50% 증가하는 이런 것도 있네요. 산소 생산량. 그것도 나중에 업그레이드 하면 되고, 얘가 이제 연구 포인트 모으기 때문에 나중에 연구할 수 있을 거거든요. 이렇게 해놓고 얘 먼저 건설하고, 그리고 재보급 가면 여기에 자원 받을 수 있거든요. 보급 포드를 통해서 저는 조립식 시설 세트 중에 스털링 발전기 하나 더 받고, 그리고 연료 정제소까지 받을 수 있냐 무게가? 오케이, 이렇게 받고요. 이렇게 두 개 받고 이거 하나 받겠습니다. 어떤 거? 폴리머 다섯 개밖에 못 주죠? 식량 혹시 가능? 안 되네. 돈이 무게가 안 되네요. 일단 이류. 그럼 여기다가 보급만 딱 받을 수 있거든요. 이 포드를 통해서 이렇게 해놓고요. 물 발견 왔다. 전기 연결돼 있죠. 그러고 나서 일단 이거 먼저 해서 하라고 해놓자. 빠른 시간 보내기 하고요. 해놓고 건설할 거거든요. 애들이 지금 금속이 없어서 건설 못하고 있는 건데 여기 가서 가져올 겁니다. 얘는 한 번에 금속을 여러 개 움직이는 애고, 얘는 여기서 바로 캐서 이렇게 옮기는 애죠. 드론. 야우. 연구 완료됐니? 그러면 이제 요거까지 연구하겠습니다. 이거 자동으로 하지마. 물 소비량이 크게 감소한다네. 이걸로 바로 가. 짓는 중. 금속이 있어야 이것도 전선도 지을 수 있는 거라 좀 걸리네요. 그리고 배터리부터 만들라고 하겠습니다. 왜냐? 저장해야죠. 전기 지금 5씩 남거든요. 그거 전기 여기에 저장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고, 얘 이거 연구 끝났거든요. 이런데 보면 변칙 현상 많죠. 여기 물음표 아니 눈 표시 이런 거 다 연구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고. 그러고 이제 건설해야 되는 게 데트 돔. 기본 돔을 여기다가 지을게요. 근데 전력이랑 수분 필요하거든요. 전력은 이제 여기서 끌어다가 쓰면 되는 거고요. 뚜루루루루. 한 이쯤 해서 여기다가 연결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안 예쁘네. 이렇게 해줘. 일로 연결해도 됩니다. 그러고 나서 얘 왔네요. 대충 여기 떨구고요. 너 연구 벌써 끝났냐? 여기 연구해. 얘는 금속 다 캤죠. 얘. 그래서 이걸로 수송로 설정해가지고 여기 보면 금속 여러 개 있거든요. 여기서 상차 모두 해도 되고 금속 해도 되고, 왜냐면 금속이니까 어차피 이렇게 해주고. 폴리머도 왔네요. 그러고 뭐가 왔다? 데츠 스털링 발전기 여기 하나 더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축전지도 하나 여기 세우고요. 전력 축전하라고. 그러고 나서 뭘 해야 되더라? 물을 저장할 탱크가 필요하죠. 워터타워 여기다가 짓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건 이제 변칙현상 분석 완료했다는 건데 크로미움 매장층을 연구합니다. 저는 이거 선택할게요. 그러고 여기서 이제 파이프 연결해야겠죠. 파이프는 이제 전선 모양으로 하면 좀 더 예쁘니까 여기에 맞춰서 요렇게롬 변칙현상 분석 완료. 거대한 폭풍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네요. 확인. 연구 포인트 2,000원 받았고 탐사기 여기도 있죠. 변칙현상 요런 거 분석하러 가고요. 자원이 무한하지 않은데 저렇게 있기보단 전력은 근처에 하나 더 세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저 채굴 장소는 돔과 살짝 걸려 있는 게 좋습니다. 채굴장 크기가 있어요. 이거 도전 과제라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무한 그 샌드박스가 아니에요. 이것만 완료하면 되는 거라서 대충 이렇게 하는 겁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효율 따지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도전 과제라서 이것만 빨리 하면 되는 거라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톡. 여기다가 워터타워 하나 지어주고 열로 또록 또록 또록. 이걸 이렇게 지을 거야. 괜히 한 바퀴 돌았네. 괜찮습니다. 이게 문제 될거 없어요. 배터리 많이 모였죠? 네? 많이 모았어. 무한 부자야, 배터리. 배터리는 계속 나오고 있어. 이게 수리하는데 유지보수에 이게 들어가기 때문에 좀 빡세긴 한데, 괜찮습니다. 상관없어요. 어차피 이것만 그냥 목표로, 퍼펙트로 해가지고 깨면 되는 거라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Go! 그러고 나서 이제 콘크리트랑 요런 게 조금 부족하죠. 그래서 빨리빨리 그냥 하려고 바로 콘크리트 추출기 하나 더. 근데 여기는 이제 요 보시면 드론 범위 바뀌거든요. 드론 범위를 맞추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한 이쯤에다가 이렇게 대충 하나 건설해주면 완료되거든요. 쭉 요루룩 요루룩 이러면 여기서 요만큼 또 드론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작업을 할수 있게 됩니다. 톡, 또로록, 또로록, 여기까지. 대충 이렇게 지어놓으면 돼요. 전선은 알아서 연결될 거고요. 그러고 나서 탐사기죠. 이제 없지 않나? 한동안? 없죠, 없죠. 일시 정지해놓고 보면 이 밑에로 제가 요 기지를 설정을 했더라면 아마 주변에 이렇게 변칙 현상 분석 연구할 곳이 더 많을 텐데, 저는 요 섬을 그냥 여기를 발전시키기로 결정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요 밑으로 내려가기가 아마 이걸로 못 내려갈 걸. 그래서 여기는 그냥 없는 셈 치면 됩니다. 그거 없어도 클리어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드론도 한 번씩 충전하라고 대충 여기다가 지어주고요. 이게 목표기 때문에 도전 과제 요거에만 집중하면 돼요. 다른 거는 크게 필요도 없어. 그러고 센서 타워도 이거 지으면 이거 주변 밝히는 거 빨리 하는 거거든요. 이런데, 근데 그럴 필요가 없음. 어차피 주변에 뭐 없음. 샌드박스 모드가 아니기 때문에 주변에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가자. 콘크리트가 지금 많이 필요하거든요. 왜냐? 얘 짓는데 80개 필요한 것 때문에 콘크리트가 좀 많이 필요합니다. 이거 빨리 짓고, 빨리 짓고. 워터타워도 좀 빨리 짓죠. 우리 지금 남아 돌고 있어요. 뽑긴 뽑는데. 그리고 이제 몹시로 산소도 생산해서 좀 저장해 둘게요. 여기에 있죠. 몹시가 그거에서 나오는 거 아니야? 오더랜드? 여기다가 하고요. 산소 탱크 두개 해놓을게요. 몹시가 산소를 생산하지만 당장 생산해도 쓸 데가 없죠. 여기에 넣어야 될, 여기에 필요한 건데. 그래서 여기다가 모아뒀다가 나중에 여기 사람 오자마자 바로 산소 공급할 수 있게 세팅해 놓는 그런 느낌. 뭐야 이거, 연결돼 있잖아. 현재 비어 있음. 물 주세요. 연결 안 됐나요? 하하. 제기랄. 이게 일로 연결돼 버렸네. 욜로 했었어야 되는데 약간 틀어졌네. 괜찮 괜찮. 대충 해. 요게 연결이 안 돼서 물이 안 나오고 있었어. 이런. 괜찮습니다. 대충. 요. 대충해. 그리고 이거 3단계 해주고, 이것도 3단계 해주고. 이러면 여기서 좀 빨리 캐져. 그리고, 사실 이거 폐기장도 필요가 없는 게, 얘 조금 캐고, 이거 건설할 만큼만 빨리 캐려고 콘크리트 추출기 두개 건설한 거라, 대충 캐다가 버릴 겁니다. 그냥 이거 끌 거예요. 이거 다 만들 콘크리트 생기고 나면. 그래서 솔직히 필요 없긴 한데, 그래, 구색은 갖추자. 수송 차량 여기에 금속 많죠. 가지고 갖다 놓으세요. 여기. 그리고 연구할 거 없죠. 너는 그냥 쉬세요. 됐어. 그리고 연구 뭐야,
아! 자동으로 이런 거 하고 있었네. 이거 먼저 연구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거, 그 다음 이거. 아 이거 연구 왜 이렇게 많이 했어. 비싸게. 비싼 건데. 괜찮아. 천천히 해. 아 근데 연구가 내가 됐을 때 바로 이걸 했었어야 되는데. 호잇. 호잇.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필요도 없어요. 연구는 근데 사실. 그냥 아까워서 하는 거지. 연구가 그렇게 필요한 건 아니야 나에게. 그냥 아까워서 한 겁니다. 사실은. 필요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포인트 얻은 김에 안 쓰면 아깝잖아. 그래서 뭐라도 연구하면 어쨌든 이득 볼 수 있으니까 대충 그래서 해놓은 거다. 콘크리트 빨리빨리 해주셈 주셈. 이것만 지면 돼요. 그러고 파이프 연결이 안 됐다고? 거짓말 하지 마. 아 이거는 산소가 지금 몫이가 안 지어져서 이런 거죠. 몫이가 지어져야 여기에 산소가 들어가는데 몫이 언제 짓나요? 라고 하는 거랑 똑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됐고 이거 뭐 남았냐? 연료정제소 여기 연... 그거 변칙현상에서 하나 얻었네요. 이거는 솔직히 필요 없는데 건설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하는 연료죠. 다시 지구로 보내기 위한 혹은 탐사를 보내기 위한 얘를 이륙시키기 위한 연료를 만드는 건데 지금 뭐 필요는 없지만 일단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크게 필요는 없는 겁니다. 뚱뚱뚱. 콘크리트만 빨리 주셈. 이것만 건설되면 너는 그냥 이런 말을 그렇지만 바로 그냥 버린다. 필요 없는 애야 너. 전기 잡아먹는 애란 말이야. 바로 버릴게요. 어 전기 없냐? 하 전기가 연결이 안 됐구나. 너를 약간 요렇게 한다면 됐죠? 연결. 어? 콘크리트 다 모았죠? 바로 꺼버려. 이거 빨리 짓는 용도입니다. 그래서 짓고 나면 어차피 일단 재보급 이거 지어지면 재보급 들어가세요. 여객선 사람을 이제 거주시설 4개에 사람을 꽉 채우는 게 목표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누구 받는지는 의미가 없습니다. 도전 과제 자체가 그냥 사람 꽉 채워라. 거주시설 4개에 그거기 때문에 그냥 막 받으면 돼요. 그냥 이륙 가세요. 왜냐? 집이 없지만 지금 지을 거니까 받는 겁니다. 어차피 지을 거라서. 그리고 이거 우선순위 높이고 높이고 콘크리트는 이제 얘는 안 돌려도 돼요. 얘 하나로도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껐습니다. 그러면 22명이 오는데 여기 하나에 14명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28명이죠. 4개를 채우려면 14, 44, 46, 56명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주거공간 말고 여기서 서비스 시설에서 스페이스바 하나 지어주고요. 그러고 진료소도 하나 지어줄까? 아니 여기. 그리고 식료품점, 식량 이제 받은 거 가지고 식료품 구매하라고 해주고 그리고 식량도 하나 생산할까요? 수경농장 이렇게 해주고요. 그러고 어딨어? 재보급, 보급 포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식량 한 10개? 20개? 정도? 처음에 왔을 때 애들이 당장 식량이 없을 테니까. 그리고 이거 요렇게 받을게요. 이륙 좀 있으면 옵니다. 이게 없죠 지금. 폴리머. 폴리머 없으면 좀 안 돌아갈 수 있거든. 몇몇 건물이. 그래서 폴리머 받아야 돼요. 됐고 전기 넉넉하고. 어 전기 마이너스 3이라고? 이거 좀 빨리 건설해볼래? 마이너스 3이라는데? 괜찮아. 모아둔 게 있잖아. 나에겐 배터리가 있으니까 괜찮아. 됐어 됐어 됐어. 그리고 수송 차량 얘는 계속 놀게 하면 아깝잖아. 그래서 필요는 없지만 이런 데서 계속 금속 이런 거 구해오라고 하면 됩니다. 자원이 금속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보시면 금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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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이거든요. 이거 구해오라고 명령 내려놓으면 알아서 잘 구해올 거예요. 돼 있지. 굿. 언제쯤 오시나요? 저는 할 거 없습니다. 이제 그냥 끝. 디엔드. 자동 저장. 디엔드. 그냥 난 할 거 없어. 얘네 올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할 거 없다. 자원 부족 전력 그 이유는 얘네는 낮에만 태양 떠 있을 때만 활동하니까 밤에는 활동 안 해서 이걸로 이제 전력을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전력이 부족한 거죠. 그러면 이제 자원이 좀 딸린다 싶으면 발전기 이런 거 풍력 터빈도 나쁘지 않거든요. 이런 거 건설해 주면 집 옆에 이런데 풍력 터빈 태양. 그리고 혹시나 이런 거 이제 유지하려면 또 뭐 필요한 게 있거든요. 그런 거는 이렇게 보급 포드로 계속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왔네요 지구인들. 내려 여기로 들어갈 거예요. 보급 포드에서 받으면 돼. 그럼 애들이 알아서 들고 갑니다. 여기에 식량이 있죠? 이 식량 누가 들고 가겠어요? 바로 이 식료품 점치가 들고 가지 않겠습니까? 내려왔고요. 들어와 친구들. 어? 또 한파야? 저 망함. 님들 나 또 망함. 왜냐면 모래폭풍이 와야 되는데 또 한파가 왔다고? 하... 이럼 나가린데? 한파가 오면 안 되는데? 이걸 해야 되거든요? 한파 오면? 에라이. 연구 포인트가 없잖아 근데. 왜 그래? 연구 포인트가 연구하느라 다 썼단 말이죠? 이거를 얻으려면 도전 과제를 하나씩 퀘스트를 이걸 수행해야 돼. 신생아 태어나면 500 줍니다. 식량 생산하면 250 주고요. 오케이. 가자. 그냥 여기로 발전할 걸 그랬나? 그랬으면 이런 데는 이제 요 이상현상이 몇 개 있어가지고 그거 연구하면 되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연구 포인트 받으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한파 시작됐다. 씨, 인데. 한파 동안에 삼솔 8시간 동안에 물탱크 작동 안 하고. 에라이. 버버리면 되죠. 물탱크가 작동하지 않아. 안 돼. 애들 죽어요 이러면. 잠깐. 이거 상차해서 음식 여기 하차해줘. 식료품점에 음식 갖다줘. 그리고 전기 없는데? 한파 와가지고 전기도 없어. 개빡세. 험한 지역이래. 원래 풍력은 험한 지역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기계 부품 없죠? 기계 부품도 이제 조금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재보급에서? 돈이 없어. 기계 부품 톡톡톡톡. 얘는 많이 못 받아요. 보시면 무게가 가벼워가지고 폴리머가 더 필요할걸? 내가 알기로는 식량, 식량은 필요 없어. 여기서 만들... 물이 들어가지 않아. 전력이 없대. 이런... 빨리 건설해. 폭풍력 모아놓은 전기도 없니? 헐... 이런 젠장을... 씁쓸하네요. 저체온증으로 고생하고 있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죠. 왜냐? 한파가 올 줄 몰랐으니까. 나는 모래폭풍만 대비하고 있었으니까. 쉣. 모래폭풍에 올인하고 있었으니까. 한파가 올 줄은 몰랐으니까. 안 돼. 곤란합니다, 지금. 위기의 상황에 처했네요. 전력이 부족하다고? 그래? 재보급 받을까? 내가 씨... 잠깐만. 로켓 하나 사야 되는데, 내가 이거. 얼마지? 3,000원? 1,200원 쓸 수 있거든요, 지금? 나 지금 1,200원 쓸 수 있어. 800원 썼거든요? 26!
극한의 전기 생산을 위해 보냈습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이제 생산하지 마. 콘크리트 버릴게요. 너도 씨 하지 마. 사실 얘가 이거 이륙시키기 위해서 돌리는 건데 이륙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도전 과제 동안에는 그냥 버려도 돼요. 이거는 하지 마. 너 일 일하지 마. 쉬어. 전기 아껴야 돼. 일하지 마. 전기 플러스 5씩 생산되고 있죠. 됐어. 그럼 되잖아. 왔대. 폴리머랑 이런 거 있는 애들 왔댄다. 빰. 뚜루. 친구야. 가져와. 상차 모두 하차 가져와. 가져와. 왔습니다. 이거 4개 사람 꽉 채우면 되는 거거든요. 요 4개 보시면 와우 식량 생산을 성공했기 때문에 연구 포인트 250 받았죠. 이렇게 있죠. 애들 여기서 지내고 있어요. 보시면 여기에 식량 식료품점도 있습니다. 여기서 식량 사서 애들 가고요. 스페이스 바에서 막 어? 막 즐겨. 그래 능률 올려줄게. 즐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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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기란 말이야. 즐겨. 어? 됐지? 마음껏 즐겨. 그리고 또 보급포드 왔거든요. 마지막 보급포드예요. 내 올인을 담은 보급포드. 호잇. 로켓을 사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남은 로켓이 하나 있거든요. 그 로켓으로 한 팀을 또 받습니다. 일단은 이걸로 여기 있는 거 여기로 옮기고요. 그러면 22명이 또 오죠. 그럼 44명이야. 총 몇 명 필요하다 했죠? 56명 필요하다 했죠. 그러면 로켓을 하나 더 사. 3,000원 가지고. 그럼 총 로켓이 3개죠? 22씩 곱하기 3하면 66명이죠? 여기에 66명을 받는 거야. 받는 순간 끝나기 때문에 집을 추가로 지을 필요 없다. 뭐하러? 끝인데?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중. 그리고 추가적인 그 인원을 받기 위해서는 개척자가 도착하고 10솔인가? 몇 솔이더라? 새로 그거 한 명 태어나면 돼. 애 한 명 태어나면 이제 안정화됐다고 판단해가지고 애들 더 발 지구에서 더 받을 수 있거든요. 이 나빠진 보급선은 분해 안 되냐고. 되네요? 개꿀? 근데 이거 쓸모없는 그거라서 이거 또 분해할까? 주긴 주는데 이러면 얘를 여기로 옮겼어야 됐어. 분해할까? 이것도? 아니 잠깐만요. 콘크리트 끝났잖아. 더 할 거 아니잖아. 설거해. 어? 얘는 왜 안 해? 아 결빙됐다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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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건물 건설할 거 없잖아. 괜찮아 괜찮아. 분해해버려. 얘도? 할 거 없죠? 분해해버려 이씨. 필요 없는 거 이런 더러운 거 분해해버리란 말이야. 전력이 부족하다고? 그럴 리가. 4. 이건 아까 떴던 거죠. 3솔 이내에 고갈 날 거랍니다. 그런 게 아니야. 어? 사실 얘도 필요 없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꺼! 얘로 가면 돼. 어! 애 태어났지! 신생아 탄생! 이때부터 재보급 받을 수 있습니다. 여객선 바로 보내세요. 그리고 재보급 로켓 구입. 예, 여객선 오세요. 22명 그냥 오세요. 전문화 없으셔도 됩니다. 제가 다 받아들여요. 얘네 도착하면 그냥 끝납니다. 여기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하나 더 지어줄까 돔. 그래 너희를 위해 내가 씨 지어준다. 내 이런 사람이다. 추운 지역이라죠? 괜찮아. 내가 추운 거 아니잖아. 니네가 춥지 내가 추운 거 아니잖아. 그지? 추운 지역 바로 그냥 지어버리고요. 근데 콘크리트 있냐? 어 콘크리트 없어. 괜찮아요. 없어도 연구할 게 없다거든요. 어? 지하 난방 시설 완료됐네요. 뭐야
그거 어디서 하는 거야? 진안실? 별을 향한 문이 눈앞에 있네요. 아기가 태어났대. 네. 근데 저 이거 안 해봐서 모름. 지하 난방 시설. 왜냐? 저는 항상 모래폭풍만 왔거든요. 혼자 할 때. 그래서 나 어디서 하는지 모름. 지하 난방 시설. 스털링 발전기 나 두 개 있어. 그냥 씨, 건설해버려. 전기가 모자라? 모자라 감히? 그냥 씨, 자원 있는 대로 건설해버려. 씨. 전기 그냥 남아 돌게 해버려. 그럼 되는 거 아니야? 지하 난방 시설이 어디에 있죠? 어떻게 하는지. 아 여기 있네요. 진안실 갑니다. 띵. 요것만 기다리면 돼요. 요거 도착하면 게임 끝납니다. 한파가 되든 말든 게임은 이미 끝나있다. 콘크리트가 없어서 못 만들죠. 괜찮아. 콘크리트 따위. 어 근데 이제 나 전기 많이 풀이할 자원이 필요하다. 있어. 갖다줘. 변칙현상 발견. 어? 여기에도 있네? 그래? 바로 가. 어? 있었나? 있었던 것 같아. 그리고 맵에서 이제 이거 하나 남았네요. 거의 많이 안 남았어. 다 밝혔어. 아닌가? 끝났습니다. 기다리는 중. 그리고 원래는 이렇게 돔 짓는 이유가 이런 거 만들려고 하는 거죠. 이런 거 금속 추출기. 여기가 금속 있는 데거든요. 지하금속. 그래서 금속 추출기 이렇게 하면 요 돔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가서 일을 하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돔을 짓는 건데 약간 튜토리얼 형식으로 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드디어 갔죠. 한파 해동 중입니다. 한파 갔어요. 드디어. 야, 타워도 다시 해줄게요. 고장 발생? 이거 개많아. 전기 안 모자라죠. 바로 연료 정제소까지 켜주시고. 이것도 그냥 켤까요? 어, 전기 안 모자라잖아. 이래 수리하고 있습니다. 언제 왔죠? 어? 와버렸는데요. 이건 뭐야? 아 전자부품 줘요. 수송 차량 요걸로 호록 하차는? 어 왜 상차 안 했어? 상차? 뭐야? 상차 모두 하차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들어가요. 식량도 가져왔네요. 잘 쓰겠습니다. 여기 보면 식량 있죠. 들어가세요. 삼솔 16시간 남았거든요. 2시간 후 거대 먼지 폭풍 온답니다. 퍼펙트 완료. 이것으로 하우징 버블 도전 과제 퍼펙트로 완료를 했습니다. 도전 과제를 10솔에 완료했죠. 기아는 13솔인데. 그래서 이걸 도전 과제는 도전 과제에 집중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효율 이런 거 따질 거 없이 그냥 도전 과제를 퍼펙트에 완료할 수 있도록 진행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비효율적이더라도 요거 빨리 돔을 건설하고 테스트 돔 건설하고 필요 없는 거는 그냥 작동 중지시켜버리고 재보급 받고 빨리 애를 태어나게 한 뒤에 로켓 하나 사가지고 이중인을 총 로켓 3개로 66명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을 해서 이렇게 완료를 했습니다. 퍼펙트. 다음 도전 과제는 이름이 뭐죠? 이름이? 도전 모드 순서대로 목록 이렇게 하면 나오거든요. 최초 개척자 퍼펙트 도전기한 6솔인데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우징 버블은 별 붙었죠? 퍼펙트로 끝.